보면은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봤다. 예수를 만나. 가까이서 본게 아니라 만나긴 만났는데 멀리 멀리 봤습니다. 이 문둥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어요. 이게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고 내려. 문둥병자 출입하라고, 우리한테 없는다고. 그래서 참, 이 당시에,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참으로, 참 한심한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너무 거리가 좀 있으니까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나병 환자들은 참 불쌍한 신세예요. 자.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버렸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읽으면, 뭐를 깨달아야 돼? 자꾸 교인들이 암에 걸리면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다른 교인들이 방문 온다고 와가지고 요즘 새벽 기도에 잘 안 나오시더니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 같으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회개하시고 앞으로 새벽 기도 잘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님들이 암에 걸리면 골치 아파요. 그렇죠. 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를, 무슨 죄가 있길래. 그리고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여기 10명의 문둥병 환자예요. 그 당시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고 하면, 문둥병 걸리는 거는 뭐예요? 천벌 받은 거다. 하여튼, 그 시대부터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병이 나면 신이 벌을 준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천벌이다. 천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 보면 우리도 뭐라 그래요? 저 천벌 받을 놈이라고.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병 걸렸을 때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렸다라고 생각하도록 여기에 딱 세뇌가 돼 있어. 그러니까 뉴스타트식으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거를 고치려 왔습니다. 이거를 고치려고 이 세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 철저히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와 운동병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준 병이다라는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뒤집을 수 있는 얘기죠. 왜? 회개해야 하나님이 병 낫게 해 주신다. 회개해서 안 했어? 회개한 거 하나도 없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몸 보이러 제사장에게로 가다 보니까 뭐예요? 열 명이 다 나왔다니까. 그래서 뭐 이 열 명이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데 항상 조건이 있어. 다시는 안 그랬다고 그래. 그게 우리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은 정반대야.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봐, 내가 무슨 회개를 하라 그랬냐? 자, 심지어는,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절합니다. 이래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여러분, 원하시면, 그런데 이 말 아주 잘한 말이에요? 잘한 말 아니지. 하나님이 안 원하실 리가 없는 걸 이 환자는 몰라. 그래서 혹시나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혹시 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고 싶으실까? 우리는 자신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없어? 이게 얼마나 참 통탄할 일이요. 하나님은 항상 뭐, 이놈. 잘못했다고 그래. 회개해. 이 회개해라는 말이 참 좋지 않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회개해. 그 말 뭐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꼭 해야만 뭐예요? 병을 낫게 해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고쳐주신다. 라고 우리는 선입견을 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래도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아시겠죠? 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거는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왜? 그 누구도 문둥병 환자에게 손대면 안 돼요.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예수님 지금 법을 어기고 있어. 왜 이럴까?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다면 낫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 환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너무 사랑해 하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조금도 있어 없어? 없어. 그 또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낫지. 이제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낫지. 믿음이 있어야 낫지. 이 환자는 믿음 없어.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원하신다면. 그거를 하나님 쪽에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참 슬퍼. 왜? 얘들이 자기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원하신다면 낫게 해주시고, 원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고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얘기가 되냐고 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아빠가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이 아들을 아주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돈을 많이 주고 가정교사로 이제 모셨다가 갈 텐데, 이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쳤어. 너무 잘 가르쳤어. 그래서 얼마만큼 잘 가르쳤냐고 하면, 이제 이 아이가 독감에 걸린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갔다가 오실 때까지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열이 펄펄 나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빠가 오니까 뭐라 그랬게? 아버지, 오늘도 참 일이 너무 많아서, 고된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하시죠? 죄송하오나,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시고 싶으시다면 저를 병원으로 좀 데리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병원 갈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교육받았다고, 원하신다면 병원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피곤하시면 괜찮고요. 이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게 믿음 없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빠는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얘는 선생,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받은 교육은 아주 잘 받았다고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 세상, 그 교육 덕택에, 그 교육의 결과로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 장면을 보고, 와, 이 문둥병 환자는 참 뭐요? 공손하고, 성경이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은 제발 좀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는 이런 식으로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면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아빠를 미워하는, 아빠를 무서워하고 그런 아빠는 그 아이를 많이 때린 아빠야. 그렇죠? 그런데 아빠를, 우리 아빠는 나밖에 없어. 우리 아빠는 나 바보야. 그렇죠?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는 거야. 근데 저기 라떼 엄마도 자꾸 짖을 때마다 짖자 막 그런 관계를 자유롭게 키우는 게. 지금 우리 한류 문화가 지금 세계로 퍼져 나가고 이게 뭐 많은 나라에서 심지어 일본 옛날 한국을 항상 깔보던 일본 젊은 층들은 뭐예요? 와, 한국이 우리보다 뭐예요? 한수 위라. 일본의 기성세대는 아직도 깔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20대? 30대? 20대? 더 내려가면 한국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 배운다고? 애들이 왜 배워? 한국 연속극 보려고. 한국말 배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일본이 훨씬 더 우리보다 앞장서 있었죠? 근데 왜 한국이 이렇게 막 이제는 일본 젊은 층들이 와, 한국 부러워하고 세상에 또 한글을 배워. 이게 그냥 몇몇 소수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배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 배워가지고 일본 이제 가방 메고 댕기잖아요. 일본처럼 학생들이 그 가방에 자기 이름을 쓰는데 한국말로 이름을 써서 댕긴대요. 신영옥 이렇게 써서 댕긴대. 그걸 굉장히 부러워한대.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요. 일본은 뭐가 철저해요. 아이들을 철저히 이렇게 키워요. 원하신다면. 그 문화가 철저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어요?
애들 기죽이지 말라. 그게 정신 건강으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부모들 억압을 안 하잖아. 그래서 기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4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좀 이해를 해요. 그 한국 오니까 옛날부터 기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제 기성세대는 또 기죽이지 말라고 막 아무렇게나 키운다고 막 비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국물을 좀 먹었다고 야 이제 애들이 아주 잘 창의적으로 잘 발전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 지금. 자,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예의를 잘 지키면 이제 낫게 해줄 거고, 그렇죠. 예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애들이 와서 막 예수님 보니까 인상 좋아, 안 좋아? 인상 좋아. 그러니까 안아주세요.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럴게. 예, 우리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예수님이 열받습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들 같아져야, 천국에 오지. 그러니까 저 보세요. 라떼가 지금 엄마 보고 지죠. 이제, 그러니까 엄마하고 뭐 먹으려고 그래? 맘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자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미국 세대는 옛날부터 미국의 기독교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 없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대에서 그 미국 가서 볼 때는, 이것들이 너무 건방져, 교수님은. 교수한테 뭐라 그래요? 하이, 상구, 그래. 그러나 그거는 미국선 오케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성경의 문화는 그런 문화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까지 하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한국 교인들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침노하는 자는 뭐야?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건 없건. 아시겠죠? 천국에서는 자격을 운운하지 않는다. 천국은 뭐예요? 선물이다. 은혜로 주는 선물이다. 왜?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올 자격이 없어도 너희들의 죄를 내 아들 예수로 대신 책임을 지게 해서 내 아들을 죽이고 너희들을 들어오게 해 놨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믿고 그 믿음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라 된다 해서 들어왔어요. 그거를 침노라 그래요. 침노라는 말은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강제로 어떻게 침노해서 들어오는 거를 침노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단어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그저껜가 뭐 미워해 그런다 그랬죠. 못 들었어요? 얘기했는데 저보고 맨날 뭐라 그랬다고 그래요? 미워해. 이 사람 많이 미워했을 거예요.
미워 잘하죠. 미워해. 나 당신 미워. 그 소리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응. 근데 처음에는 진짜 미워하는 줄 알고, 응, 기분이 안 좋더라고. 응.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좋으면 괜히 미워해. 예. 네. 그 미워해라고 말하는 여자들은 사랑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 맞죠? 그렇죠. 이제 너 지금 나를 사랑해서 내가 당신이 참 좋은데 아직은 부족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정이는 미워해 남편한테. 소정이는 참 착한 아내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이 환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막 공손을 떨고 믿지를 못하고 자기가 너무너무 낫게 하고 싶다는 그 사랑을 지금 모르고 지금 원하신다면 이러고 있다. 예수님이 볼 때, 아마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 환자한테 뭐라 그랬게? 너나 임마, 뭐 공손하면 단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거를 너는 안 믿네? 믿음 없는 놈은 안 고쳐져. 꺼져.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 없이 원하신다면 하면서 자기에게 이 나병 환자가 나와도 그 믿음 없음을 그냥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손을 대요. 손대면 안 되는데 왜 손을 댔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들은 참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아무도 자기하고 뭐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스킨십 원하지 않아. 악수도 아무도 안 하고, 네. 완전히 격리 상태에서 살아. 네. 우리는 등도 누가 쓰다듬어주고 두들겨주고, 네. 악수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문둥병 환자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만약 환자 자신이 사람들 찾아가서 다른 사람 만졌다든가 그러면 돌 맞아 죽어. 그리고 또 문둥병 환자를 만진 사람도 또 죽어. 왜? 이거 전염시킨다고. 근데 예수님 왜 만졌어요? 이 나병 환자를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진 거예요. 자, 팍 만졌어, 예수님이. 예. 네. 예. 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록을 아주 자세히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아마 어깨에 손을 댔는지도 몰라. 대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빼놓지 않고 묘사를 한 이유가 뭐겠죠? 손 안 대도 돼요. 병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병 고쳐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손 안 대던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다른 문둥병 환자에게는 손 잘 안 대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 이 환자는 너무너무 뭐예요? 겸손 떨고, 이제 자기가 너무 착하게 보이려고 하고, 원하신다면, 이거를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도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기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도 있나이다. 하다, 참 착하지. 우리는 이 착한 거 가지고 한몫 보려고 그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자, 그 교육 잘못 받은 아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나 아파 죽겠단 말이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병원 가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그렇게 되라는 얘기야, 얘기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뭐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도 있나이다. 혹시 나 야단 맞을까봐.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예. 네. 있는데, 갑자기 손이 와. 어디니, 어떻게야? 자기 어깨 탁, 대면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시되,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내가 원한다고. 나는 원해. 원하신다면이 무슨 소리냐, 이거야.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이거지.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나는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우리들의 선입견, 도덕적 선입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 앞에 나가면 이렇게 겸손하고, 여기에 꽉 사로잡혀 있어. 예배 시간에는 엄숙해야 되고. 여러분, 제일 멋있는 예배는 뭐게? 예배란 게 뭘까? 우리 집 사람이 까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믿는 걸 보면, 네, 뭐,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 남편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믿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 옛날에 이제 토항성 폭포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여기 가까우니까, 비가 와장창 왔다. 그러면 비가 끝나자마자 뭐예요? 야, 우리 토항성 폭포 올라가 보자. 그런데 쫙 하면 비가 오면 토항성 폭포 물이 많아지면요. 그 토항성 폭포 높이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75m예요. 그 올라가서 그 전망대가 있어. 와.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하게?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는 자꾸 뭐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사랑의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은 번역 자체도 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려. 분위기에 영 뭐요? 안 맞아요. 자, 뭐 학을 이래서 하면서 깨끗하여 진지라 뭐 이렇게 엄숙하게 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어 미국에서 이제 영어로 성경 공부를 옛날부터 이제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다 한국어 성경 보면 갑자기 엄숙해져 버려. 영어는 자유로.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은 얘가 너무 착해야 내 앞에서는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야 고쳐줄 줄 아는구나. 그 선입견을 어떻게 깨기 위하여 율법적으로는 내가 너를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 율법을 깨고 그렇죠. 무엇을 나타내고 싶다? 사랑.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랑이, 자, 무슨 율법이다? 공부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자, 8절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법이 무슨 법이다? 최고한 법이다. 그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볼 때는 어기는 거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손을 댄 것은 뭐예요? 그 문자적인 율법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천국 차원의 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탁 대는 순간, 여러분, 이 환자가 30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손댄 일이 없어. 그런데 맨 처음 오늘 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에게 어떻게 모든 율법을 무시하고 최고의 법, 천국의 법, 사랑을 행하는 거야. 사랑을 주는 거야. 그때 여러분, 그때 이 환자가 어땠겠어요? 예수님 갑자기 손을 쫙 대는데 어땠겠어요? 이거를 전율이라고 그래. 아, 그 사랑에 그렇죠. 사랑을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지금 40년 만에 그 사랑이 처음으로 느껴지면 우리가 짜릿하다 그러잖아.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흐르는 그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강력하게 충전시키는 거야. 막 전기가 통하는 것 같다 그러잖아. 그것은 강력한 생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버리는 거지. 이런 얘기라 이거죠. 그러므로 믿음 없으면 안 낫게 해주신다는 말도 거짓말이야. 믿음 없는 이런 문둥병 환자에게는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그 환자를 일부러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자가 와,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네. 만지고 싶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네.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게 생기 아니오. 그런 차원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우리 자꾸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나는 이제 교회를 철저히 아주 열심히 댕길 거야. 그동안은 자주 빼먹기도 했는데, 그리고 헌금도 더 많이 할 거야. 그리고 더 많이 빌어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철저히 조건적으로 이게 세뇌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0명의 그 문둥병 환자도 이미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놔버렸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없었어. 누가 의사냐? 여러분, 실제로 누가 의사라야 돼?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워보시면 요즘 세상에서 어떤 직책이 의사는 있을 수 없어. 왜? 의사, 현대의학으로서는 약으로서는 치료만 될 뿐이지 유전자가 회복돼서 치유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학으로는 증세 치료만 되는 거지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시대, 그때는 예수님 시대는 아예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뭘 믿었어?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의사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이게 나병에 걸린 건지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진을 해야 돼. 그 확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면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나병이 났을 경우에도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사람은 격리야. 그런데 나병이 났을 경우에도 이제 모세 율법에 보면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몸을 보여야 돼. 보이고 제사장이 어떻게 아 문둥병이 완전히 낫구나. 그래서 확인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뭐로부터 풀려나 격리로부터 풀려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권력.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사지. 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뭐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면 사실은 제 강의 제목은 주로 목사가 의사야. 목사가 의사다. 왜? 구약 시대는 목사가 요즘 목사가 이제 그 당시 제사장이니까 목사가 의사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제사장이 의사야. 그런데 요즘 세상은 목사가 자기는 의사가 뭐예요? 의사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문제야 또. 저는 이제 강의 요청을
근데 예를 들어서 교사 뭐 사립 중학교 뭐 교장 뭐 회의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이제 이런 여기 이런 저런 곳에 이제 강의 요청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교사들은 교사가 의사다. 왜 교사가 의사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뜻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사로서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좋은 말씀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마음에 길이길이 남아서 길이길이 유전자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병도 예방할 수 있다. 말씀으로 병이 낫게 돼 있다. 는 그를 제가 강조해요. 그러면 교사, 목사가 교사니까 사실은. 그리고 교사는 목사 아닌 목사야 또. 이거를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교사들도 의사가 의사고 목사님들도 뭐요? 의사가 의사고 자기들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이 그 사람 그 문둥병 환자의 손을 탁 댔을 때 와. 이분이 나를 뭐요?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무 조건 없어. 자,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라고 요구도 안 했어? 10명의 문둥병 환자, 너희들 일로 와서 회개해. 회개부터 해. 그래야 낫게 해주지. 천만의 말씀. 근데 우리는 회개해야 병 낫는다는 그 조건적, 선입견에 꽉 박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부 세미나를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라야만 생기가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생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써놔도 조건적으로 읽어버려.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다 놔버려. 자, 네, 갑시다. 예, 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낫게 해줬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벌을 내려가지고 문둥병에 걸리게 됐다고 오해한 것이 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만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돌아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드디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9명은 다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 돌아온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예요?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하기를 개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왜? 사마리아인들이 죄 지은 게 많아, 과거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용서할 리가 없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오해로부터 오늘 이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는 그 오해가 풀려서 와,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인 나. 나는 사마리아인에다가 유대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저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인 자기를 고쳤으니 하나님은 사마리아인도 상관없이 유대인들과 꼭 같이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돼서 안 됐어요. 증명이 된 거지. 우와, 우리도. 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도 사마리아인도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의 깨달음. 이것이 치유의 힘이다. 라고 성경은 자꾸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구구절절이.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마음이 참 아프죠. 아이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돌아왔어. 여러분,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회개하고 난 거 아니죠? 낫게 해주니까 돌아왔지. 돌아와서 와, 돌아와서 한 게 뭐예요?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딱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가짜로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낫게 해 주세요. 아니잖아. 성경은 이거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교인들은 뭐라 자꾸 회개하래. 그래야 병 고쳐준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이 너무나 이 고정관념이 너무나 우리를 진짜로 하나님께 마음 놓고 기쁘게 나아가게 갈 수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대야,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서운한 마음으로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 명은 어디 갔냐? 아홉 명은 어떻게? 아홉 명 뭐라 그랬겠어? 대박! 그리고 예수님이고 뭐고 뭐요? 필요 없어? 바이바이!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건강한 몸으로, 이제,
이제 지금부터 뭐예요? 그동안 하고 싶던 거 못했던 거 하면서 돈 벌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10명 중에 90%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10명 중에 한 명은 감사하니까. 예. 네. 그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네. 아시겠죠? 대박!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 이외에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이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 드디어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자기에게 돌아왔다 이거야. 예수께 돌아왔다는 말은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만이 무엇을 누리게 되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왜? 예. 이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기를 계속 받을 테니까 영생은 확실해진 거지,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왕 얘기가 이렇게 나온 김에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라?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혐오하고 가장 미워한 사람들이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이라 이 말이야. 이제 그 당시는 로마가 정복한 땅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군대를 그 소규모 부대를 여기저기 주둔을 시켜가지고 항상 감시를 하고 수상한 놈이 있으면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백부장 나타났다 그러면 뭐예요? 애들도 무서워.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야. 그리고 백부장들은 항상 무엇의 위험에 처해 있게? 암살의 위험에 처해 있어. 왜? 저놈을 새끼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열혈분자라는 사람들도 있었어. 로마 새끼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숨어서, 그래서 백부장은 혼자 댕기는 것이 너무, 너무 위험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백불장들은 실제로 아주 악진들이야. 그러니까 악에 바쳐서 사는 그런 군인들이야.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악에 바쳐서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 중풍 걸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한테 와서 뭐예요? 고쳐달래. 이 백부장은 하인을 불쌍하게 여겨요, 안 여겨? 아, 불쌍하게 여겨. 이 백부장의 이 흠한, 이 악랄했던 백부장의 마음에 사랑이 들어온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렸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도달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 백부장은 무엇을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떤 분인 줄 안다는 얘기야.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 왜 그러냐면 이 백부장이라는 신분은 이 반란을 예방해야 되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여기저기 가셔서 가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따라댕겼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데모하고 뭐 반란 일으키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백부장은 부하를 데리고 가서 상황 판단을 해야 돼. 이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게 어떤 성질의 집회인가? 저 예수라는 작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꾸 이제 뭐 로마 정권에 대해서 반항심을 뭐 혹시라도 초래 그런 반항심을 일으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이거를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가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들어야 돼.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병 간 거야. 아시겠죠? 왜? 처음으로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듣는 거야. 자기가 알던 신, 우상신, 태양신, 로마의 신은 태양신이죠. 그 신, 그 조건적인 신, 인간으로부터 다 많이 갖다 바쳐, 너희들. 안 받치면 벌 받을 줄 알아. 이런 게 아닌. 진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신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항상 그 위험하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혈압도 높고, 고지혈증에다가, 뭐 지방간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기관지 천식도 걸리고 병이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후로 이 백부장은 예수가 어디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거기 그럴 때마다 가서 하나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야.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그뭐 마음대로 쥐고 흔드니까. 하인이 중풍 걸려서 죽으면 하인 갈아치면 돼. 근데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그러면서 자기도 뭐요? 천식 걸려서 밤마다 기침하고 혈압이 올라가서 맨날 골이 띵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혈압이 떨어지고 천식도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하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 하인을 데리고 오지 않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중풍병자는 못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의 하인 노릇을 하는 인간이라면 아주 밑바닥 인간이에요.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어쩌다가 백부장의 하인이 되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무도 안 알아줘. 응.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응. 몹시 괴로워합니다. 뭐, 우리 집에 가서 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도 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자. 가자, 그래. 좀 부디 오셔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시죠. 이렇게 빌지도 않는데, 예수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요. 그 중풍 걸린 하인이 뭐 회개했어요? 이제 가자.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다만 뭐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왜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낫다. 주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영적 에너지, 그 생기, 그렇죠? 그것으로 나왔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신 그 말씀, 그 뜻, 그 사랑의 영적 에너지, 그 생기를 우리 하인에게 보내주시면 되지 않냐. 구태여 직접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와, 이 백부장은 그 정도로 자기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감동을 받고 믿음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도 이 백부장, 이 사람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다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래. 가서 봐라. 그래서 이 백부장이 팍 달려갑니다. 집으로. 믿고 뭐요? 달려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 백부장의 집에서 지금 중풍 걸려서 지금 반신불수가 돼서 반신불수가 되면 막 굉장히 괴로워요. 막 근육이 땡기고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있는데 백부장 몸이 아니 그 하인의 몸이 어떻게? 쫙 풀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 영적 에너지 생기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부터 한 얘기는 소설입니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마비가 풀리면서, 통증이 가시면서, 이게 뭐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일어나서 앉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띠용서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소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낫지! 그거 일어섰구나! 이야! 그러면서 백분자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인은 영문은 몰라. 그래서 그 하인한테 얘기를 다 해줬어. 그래서 너 얘기를 했더니 그 예수라는 분이 너를 만나러 오겠다고 그랬어. 그 말을 듣고 이 하인은 뭐예요? 너무나 감동받아서. 백부장의 하인, 아무도 관심 없는 인간이야. 제일 못난 인간들, 하층, 밑바닥. 누구도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자기에게 그 예수라는 분이. 이제 이 하인은, 백부장으로부터 예수님 얘기를 간간히 들었어. 그 밤에 기침하고 그러던, 이제 자기 주인 백부장이 기침을 안 하고, 천식이 나아가고 있어. 주인님, 기침을 간밤에는 한 번도 안 했을 텐데요. 그때 백부장이 뭐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 나는 감동받았어. 그로부터는 내 몸이 자꾸 좋아지고 술도 별로 안 먹고 싶고, 그 술 안 먹으니까 면역력이 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또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갑자기 중풍에 걸리길래 그분한테 뛰어갔어. 그러니까 이 하인은 자기 주인 백부장도 감사해 안 해. 사랑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도 자기를 찾아오겠다고 와서 손수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도 그 사랑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그분 어디 계세요, 백부장님? 가자! 나와 같이 가자. 그 뛰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서 천천히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백부장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하고 예수님이 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백부장과 그 하인이 뛰어오고 있어요. 백부장은 군인이니까 더 빨리 왔겠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이 하인은 조금 뒤쳐져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 자기도 모르게 뭐요? 무릎을 꿇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그 하인의 어깨에 손을 다 얹으면서, 뭐라고 그랬게? 그 하인 이름이 상구였다고. 상구야, 그동안 힘들었지. 힘들었지. 와, 내 이름도 아시오. 그 이후로 그 하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그 놀라운 생기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기로 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기록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좀 잘 믿어 봅시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저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관심 없어.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정말 치유해 주실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뭐 여러분이 뭐 앞으로 잘 해드리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알랑방구 뜰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은 어쨌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네. 성령을 보내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 이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왜? 그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냥 건성으로 넘겨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살 길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